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콘솔의 서브 그룹하고 그다음에 DCA, VCA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 1,000명인 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 강의를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을 때에 서브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운드크래프트 GB4도 있고 GB8도 있고 지금 GB8. 그러니까 8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룹을 8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도 그룹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어떤 드럼을 컨트롤 하는데 뭐 킥도 있고요, 스네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헤드 마이크도 있고요. 여러 개의 마이크를 다 개별적으로 컨트롤 하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뭐, 레프트 라이트로, 드럼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아서 컨트롤 하면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 2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3, 4, 5, 6 채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1, 2 채널은 바로 이제 LR, 그러니까 마스터 LR로 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룹을 시켜서 마찬가지 마스터 LR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룹의 용도는 이런 식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서밍해서, 모아서 서밍해서 어디로 보내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솔에도 마찬가지 서브 그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웃풋들을 서브 그룹으로 모아서 이제 내보내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디지털 콘솔에는 이제 그룹은 그 용도로 쓰겠지만, 그 외에 VCA하고 DCA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마이다스 콘솔의 이제 아웃풋 섹션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DCA1에서부터 A까지 있는 이제 DCA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DCA 그 패더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CA가 뭐고 VCA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브 그룹은 서밍하는 거예요. ABC라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ABC 채널들이 이제 서밍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만약 그 서밍하는 그 패더의 위치가 마이너스 3dB라고 하면 마이너스 3dB만큼 깎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VCA나 DCA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ABC 채널에 각각의 앰프가 달려 있고요. 그 앰프에 그 DCA 페달을 올리게 되면 각각에 대한 페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 같은 앰프 표시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각 입력 채널들의 페달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달 위치. 그래서 그 페달 위치가 DCA 채널을 올리는과 동시에 얘도 올라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ABC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걸 내린다고 하면은 ABC에 있는 패더의 위치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CA를 마이너스 3dB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가 0dB라고 하면은 A에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 3dB가 되는 거고요. B가 0dB였는데 마이너스 3dB를 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dB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C가 0dB였지만 마찬가지 DCA를 마이너스 3dB를 했기 때문에 C가 마이너스 3dB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볼때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VCA, DCA는 어떤 서밍에서 나가는 볼륨 자체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각 채널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A가 3dB이고 B가 0dB이고 C가 마이너스 3dB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DCA 볼륨을 마이너스 3dB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A에 나가는 볼륨 자체는 0dB가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3dB가 될 거고요. C는 마이너스 6dB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는 서브 그룹이고 하나는 DCA, VCA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브 그룹의 개념과 아니면 DCA, VCA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강의를 짧지만 핵심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사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다음번 강의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000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